미국 주식 어려우세요? 저와 함께 무작정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워리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린스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스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스타입니다. 네, 무작정 따라하기 영스타와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이죠. 오직 유튜브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미국 주식 입문서 투자 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우리가 가장 처음에 이 무작정 따라하기 시리즈를 시작했을 때 첫 번째 에피소드로 내놨던 영상이 있어요. 네네. 그 영상의 연장선상에서 어떤 내용을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 4월 초에 저희가 개편을 하면서 새롭게 월거워즈라는 새로운 채널을 런칭시켰잖아요. 네. 그때 힘들었죠. 네. 그때 힘들었죠. 아. 뭐 여러 가지 투자도 많이 해줬고 네, 그래. 저희 네. 사무실도 옮기면서 했는데 네. 그때 미국 주식 첫 번째 시리즈로 첫 번째 편을 했던 것이 미국의 10대들의 어떤 소비 행태 네. 이런 걸 갖고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4월 19일 날이었는데 4월 19일. 네, 그때 화면 제가 찾아봤는데 그때 딱 보니까 엄청 추웠어요. 거의 외투를 입고 있네 4월인데도요. 추위를 많이 타나 봐요. 제가 이날 아팠거든요. 네. 심지어 린스타 머리도 길었어요. 맞아요. 아, 그러니까요. 아, 정말 오래전이죠. 네, 네. 그때 다뤘던 내용이 파이퍼 샌들라는 미국 IB의 자료가 있는데 네. 사실 이게 그 당시에 소개해드렸지만 제목 자체는 Taking Stocks with Teens입니다. 그래서 10대들을 갖고 주식을 어떻게 좀 다루냐,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런 아이디어를 얻는 건데 그래서 10대들의 소비 패턴의 변화를 오. 1년에 두 차례씩 설문조사합니다. 그래서 네. 그 당시에도 내가 한 10월이면 또 할 수 있을 거라는 맞아요. 얘기했고 사실 네네. 이거를 제가 3, 4년째 계속 제가 이 자료가 나올 때마다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오늘 드디어 가을편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가을편을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yeah.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저도 기억이 나요. 그때 당시에 이거 1년에 두 번 하는 네네. 거니까 다음에 또 업데이트 해주실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던 게 기억나서 네. 그럼 이제 이 두 번째 네. 업데이트된 설문조사 내용 이제 좀 차근차근 하나씩 볼까요? 네, 벌써 이제 42번째니까 20년 이상 이 일을 했던 건데요. 와. 여러분들도 파이퍼 샌들러에 바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Taking Stocks with Teens라면 이 화면이 열려요. 네. 물론 저는 이제 풀 데이터를 그 레포트를 갖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오늘 보여드린 거나 일부는 여러분들이 특징 같은 것들은 네. 간단한 한 페이지 정도, 두 페이지짜리로 PDF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되겠는데요. 네. 네. 이 조사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워낙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정치인들, 대통령 그런 거 설문조사하면 1,000명 갖고 하잖아요. 네. 물론 통계적 의미가 있으니까 하겠지만 이거는 이거 할 때 보면 한 달 동안에 SNS 통해로 뿌립니다. 다 뿌려갖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어느 한 지역에 워낙 많은 분이 스탑하거나 이런 거 하겠는데 네네. 이번 설문조사도요. 미국의 44개 주의 학생들, 그러니까 네네. 10대들이 정확한 10대들이죠. 학생들도 있지만 학교 졸업하고 학교를 일 안 한 애들도 있고 네네. 일을 맞아요. 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네. 10대입니다. 총 만 명이 이번에 참여했고요. 평균 참여 나이는 15.8세니까 거의 형 나이로 보면 뭐 10 7세 정도 될 수도 있죠. 한국 나이로 보면 아, 한국 나이니까 그렇죠. 네. 네. 만 16살이 거의 되는 그렇네요. 그 정도 나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지역적으로나 남성 여성도 공평하게 배분되어 있고요. 기간은 8월 17일부터 9월 16일입니다. 그래서 네네. 이 기간은 뭐냐면 정확하게 절반 정도는 백투스쿨 시즌이 들어가 있어요. 아 그러네요. 막판에 뭐를 많이 샀냐도 들어있겠고요. 네네. 학교에 들어갔기 때문에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흐름이 되겠고요. 참고로 하나 보면 미국에서 만 명 중에 지난번에는 거의 비슷한 숫자인데요. 한 38% 정도는 최소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 부분이 한국에 있는 분들과 진짜 가장 큰 차이가 이거라고 보고 있어요. 한국은 이 나이 때 조사해 보면 물론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 뭐 요즘은 알바도 꽤 하지만 네. 전체로 이렇게 40% 절대 아니거든요. 네. 특히 보통 공부한다 그러면 지금 공부할 때지 일할 때냐 이런 거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38%가 지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도 생각보다 네. 많긴 하네요. 많죠. 확실히. 근데 다만 이거 왜 중요한 말씀드리면 바로 이런 거기 때문에 이들이 소비를 한다. 소비력이 높다라는 것들 돈을 벌기 때문에 하는 거죠. 물론 여기 가서 누가 용돈을 줘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보면 제일 선호하는 어떤 명품 브랜드 중에 루비통 이런 게 딱 들어가거든요. 네네. 샤넬 이런 게 들어가는 거가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친구 들이고 돈을 모아서도 산다는 거죠. 여기 보면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뭐 비트코인도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아,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친구들이 뭐 일을 하는 친구도 있고 전업도 있고 파트타임도 있겠지만 네네네. 사실 대부분 15.8세가 평균 연령이기 때문에 네.
학생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부터 이 학생들이 설문조사에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이제 하나씩 그 응답 네네. 내용을 확인해 볼 텐데 네. 일단 이번에 아무래도 이 설문조사 결과에서 가장 크게 관심 받고 있는 부분은 사실 코로나19와 관련된 결과들이거든요. 학교로 돌아갔을지 뭐 이런 내용들이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가장 큰 핫 이슈가 되고 있고 요즘 우리나라 그 보통 뉴스 보더라도 네. 해외 관련 뉴스, 우리나라 뉴스는 이제 대통령 선거 관련된 얘기지만 해외 뉴스 보면 대부분이 코로나19에 백신 패스포트 그것 때문에 아, 네네. 백신 이탈리아에서 데모하고 미국도 데모하고 뭐 이런 데모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셨고 네네. 사회적 갈등 이런 거 많이 보셨을 텐데 그래서 이것도 여전히 가장 중요한 시각입니다. 그리고 10대들의 시각이 되겠는데요. 이번에 약간 물론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약간 있겠지만 미국에서는 최근에 요소 백신이라든가 코로나19에 대한 그 어떤 반응 이런 것들 가장 큰 차이 여러 가지 소위 데모그래픽 인구학적으로 많이 구분한 거라 뭐 보신 분 계실 것 같아요. 네네. 가장 큰 것이 남성 여성 네. 나이대 있겠고요. 우리나라 달리 미국은 50개 주에 대한 통계가 다 있겠고요. 어. 또 하나가 우리나라는 아직은 거의 없지만 미국이나 이런 데서 가장 큰 거 인종 간의 갈등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뭐 히스패닉이다, 그 블랙이다, 아니면 에이시안이다, 아니면 유럽이다, 그 앵글로색슨이라고 해서 화이트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 이런 것들이 쫙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약간 그렇지만 학력에 따른 차이 쫙 있어서 실제로 보면 특정 지역에 특정 계층, 특정 수입대, 특정 학력이 백신을 많이 맞는다 안 맞는다 딱 나옵니다 지금 이게. 아, 네. 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무서운 판이에요 지금의 이게 해외 이슈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게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네네. 땅덩어리 좋고 사실 뭐 지역 뭐 지방색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는데 미국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상당히 큰 이슈거리입니다. 그래서 네. 디테일이 있죠 제가. 네. 네. 박수 한번 쳐줘야 되겠죠. 이야. 네. 아 근데 이게. 네. 그 어른들이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걱정을 10대들도 한다는 거예요. 10대들도 하죠. 왜냐하면 10대들도 이 사회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고 네네. 자기네들 일해야 되고 일하잖아요. 아, 일하니까. 10대들도 어디 가서 일하겠어요. 그래서 피자집에서도 피자도 굽고 핫도그도 구워야 되는데 자기가 맞고 안 맞고 돼서 일을 못하게 하면 어떡할 거예요. 맞아요.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 놀러 파티를 해야 되는데 맞아요. 어딜 가야 되는데 입장하는데 못하가면 어떡할 거예요. 네네. 이런 것들을 네. 그러니까 큰 이슈거리예요 지금요. 이제 본론은 다시 돌아서 지난 봄학기에는 이 설문조사에 29%만 학교를 갔어요. 네. 근데 지금 보면 91%가 학교를 갔기 와. 때문에 거의 다 가는 겁니다. 네네. 지금요. 그리고 일부는 뭐 부모가 원하건 아니면 학생이 원하건 간에 학교를 안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번에 아직 안 가고 있고요. 지난 봄에 가군에는 최소한 그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 그 가군 하우스홀드에서 네네. 30%였다면 이번에 75%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이 집안 내에서 전부가 아니라 최소한 한 명 이상은 맞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보다 좀 늘어난 거는 분명히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일상생활에 대해서 이제 일상생활에 대한 시각도 몇 가지 변화가 있는데 이것도 아마 이걸 보시면서 저도 주식시장에서도 이런 아이디어가 있겠거니 한번 저도 네네. 한번 생각해 봤는데 저도 명확하지는 않지만 아이디어는 충분히 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향후 6개월 동안 각각에 대한 크라이터에 대해서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네네. 선호도가 있는데 이 그림 보여드리면 아래 그림은 지난 봄이고요. 네. 지금 이번 거 진한 거는 이번에 설문조사랑 똑같은 걸 물어봤어요.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하겠냐고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는 81%였는데 네. 이번에는 85%로 좀 늘어났어요. 조금, 늘었네요. 네, 조금 늘어난 건 사실이 되겠고요. 소매점 방문은 78%가 많이 갔었는데 이제는 다 가서 그런지 네. 이제 가보니 별거 없다고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다 가봤다가 지금은 76%만 앞으로 6개월 동 네, 이것도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네네. 세 번째는 스포츠 경기 보러 가겠느냐. 이게 농구를 보러 가건 뭐 풋볼을 보러 가건 뭐 뭐를 보고 가네 보러 가겠다는 사람은 55%에서 67%나 늘어났고요. 이제 애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학교 댄스 파티 하는 거잖아요. 아, 네. 무조건 가야지. 아, 무조건 가야 돼요? 그래요? 그래요. 무조건 가야죠. 남자친구 만나고 이런 건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데이트 정해서 가는 거잖아요. 네, 네. 옷도 사고 이런 건데 맞아요. 학교 댄스 파티는 42%만 간다 그랬는데 아직도 많진 않아요. 네. 64%가 가겠다 그랬고요. 콘서트나 뮤직 페스티벌은 28에서 36%로 늘었는데 흥미로운 것은 한국 여행을 또 가서 그런지 한국 여행의 수치가 낮게 나왔어요. 48%로 간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34%가 갈 계획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물론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데요? 앞으로 향후 6개월이기 때문에 네. 그 당시에는 썸머 베이케이션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좀 수치가 높을 수도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절대적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제가 굳이 해석한 거고요. 네. 어떤 수치 전체적인 수치는 48%에서
34%로 약간 좀 줄어든 것이죠. 그래서 되게 네. 네. 이 중에 포텐 좀 많다 보이는 게, 그러니까 이게 뭐 투자를 떠나서 네. 사람들이 이쪽을 많이 갈 것 같다 싶은 것들이 네. 댄스 파티랑 스포츠 경기장 네. 이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와. 그러니까 스포츠 그러니까. 경기하면 이제 물론 그 어린 친구들 얘기한 거지만 스포츠 하면 요즘 이제 미국에 제일 핫한 거는 스포츠에 베팅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스포츠로 가상의 스포츠단을 자기가 구성해서 만드는 게임 같은 거라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거 포텐이 넘친다고 보는데 약간 사행성이 있으니까 제가 뭐 코멘트하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이 시장에 다시 상당히 부밍할 수 있죠. 네. 자, 그럼 이렇게 앞으로 6개월 동안 얘네들이 뭘 하고 싶어 하는지 네네. 그거에 대해서 좀 먼저 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약간 주식 투자의 관점에서 트렌드를 네. 읽기 위해서 봐야 될 법한 어떤 응답 결과도 한번 볼게요. 네, 이번에도 그 소셜 미디어부터 보겠는데 소셜 미디어 네. 특히 최근에 이제 소위 10대들 어린 친구들의 소위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 폐 이런 것들 많이들 이슈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불려가고 막 그러고 있을 텐데 지금요. 맞아요. 소셜 미디어의 시장의 지각 변동은 현재 진행입니다. 그래서 제일 왼쪽 그림 보여드리면 트위터의 어떤 사람들의 첫 번째는 이제 이런 거죠. 두 가지 그 우리가 평가가 있는데요. 네. 가장 선호하는 어떤 플랫폼을 얘기하는 거 있고요. 두 번째는 가장 많이 쓰는 것들. 이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 흐름은 같아요. 네. 그러니까 위에 거는 선호하는 것, 페이보릿을 쓰라는 거가 네. 되고 두 번째 사용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 정도라고 우리가 평가하면 되겠는데 트위터가 제일 선호도가 처지고요. 트위터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에 트위터는 뉴스도 많고 맞아요. 네. 정치인들 쓸데없는 얘기. 예, 네, 그래서 트위터는 여전히 4%, 3%, 좀 2%까지 떨어졌어요. 페이스북은 계속 2% 수준입니다. 최선호는 가장 떨어져 있겠고요.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조금씩 떨어졌지만 이 페이보릿에서 떨어졌지만 여전히 22%. 네네. 그러니까 여전히 많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선호되는 거 되겠고요. 압도적으로 지금 1, 2위를 계속 다투고 있는 것은 틱톡과 스냅챗입니다. 틱톡은 이번에도 3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번이랑 똑같은 30%의 최선호를 받고 있겠고요. 스냅은 오히려 올라갔어요. 31에서 38%로.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가는 나중 얘기고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최선호를 받고 있다는 것 자체 이런 걸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된다고 네네. 보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주가를 보실 때 인기가 올라가고 사용도 올라가는데 주가 떨어져 있다. 이런 거는 자기도 해볼 만한 그렇죠. 소위 다이버전스가 나오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아래 이제 사용 시간이거든요. 페이스북은 여전히 27% 정도, 그다음은 핀터레스트, 그다음에 트위터, 그다음에 틱톡, 스냅챗, 그리고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 자체, 시간 자체를 쓰고 있는 것은 인스타그램이죠. 아까 선호도는 좀 낮아졌지만 어쨌든 제일 많은 시간을 인스타그램으로 네. 쓰고 있는 거네요. 여튼 인스타그램에 대한 인기는 여전하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네. 다음은 그 사람들 돈을 어디에 쓰는지 한번 볼까요? 어디에 쓸까요? 지금 그 린스타는 어디에 쓰고 싶으세요? 지금 당장. 전 지금 당장 완전 옷. 옷. 완전 옷. 옷. 네. 인스타는요? 네. 저는 저축. 저축. 농담이고. 노잼이다. 그러니까. 아니 저는 옷. 그러니까 진짜요? 저는 스포츠웨어. 아, 스포츠웨어. 지금 제가 스포츠웨어 입고 있는 게 좀 낡아서 네. 빨리 구매해야 돼요. 가랑이 찢어. Nope. 저는 3년째 그냥 말씀드렸잖아요. 아이폰 케이스나 살려고 하는데 못 사고 있죠. 눈치 보고. 월가워즈. 근데 여하튼 많은 사람이 뭐 어디에 쓰고 있는지가 중요한데요. 남성, 여성 구분해서 질문을 봤고요. 네네. 어디가 돈을 제일 많이 쓰냐 물어봤더니 옷이죠. 옷. 네. 옷이 그 의류입니다. 의류 옷이. 그동안에 어떨 쓰냐면 먹는 데 많이 썼어요. 애들이니까 막 데이트하고 먹고 마시고는 썼을 거 아닙니까? 먹거리를 제치고 2014년 7월 이후, 그러니까 7년 만에 처음으로 1위를 올렸어요. 대박입니다, 대박. 네, 와. 그러니까 의류 소비가 22%고 와. 먹거리가 21%. 아니 먹거리를 제치는 건 좀 의외네요, 진짜. 근데 근데 그 재미나는 것은 여성들은 꾸준하게 옷이 1등이었어요. 근데 남성들은 그러니까 남자친구들은 먹는 걸 많이 쓴 거예요. 먹는 게 우선이니까. 네. 재미나는 거 진짜요. 먹는 거 이번에도 보면 남성만 보면 푸시 먹거리가 21%를 썼고요. 네네. 옷이 18%를 썼고 비디오 게임 이게 약간 다르죠. 그러네요. 여자친구는 14% 아이템 샀다는 겁니다. 아이템이요. 뭔지 잘 모르지만 무슨 칼을 샀고 뭘 샀고 온 저 이 친구들이야. 네. 여성들은 옷을 29%, 네. 먹거리를 21%, 군것질이요. 퍼스널 케어 화장품 이런 겁니다. 그렇죠. 10%인데요. 여성은 계속 1위였는데 여성조차도
28%에서 29%로 2013년 이후 최고가 됐고요. 남성도 이제 학교를 가서 그랬지 모르겠지만 집에서는 매번 이제 크록스나 신고 하다가 나이키도 사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반바지면 똑같은 거 입고 왔다 갔다 하다가 파자마 입다가 이제 바꾸는 거 뭔가 입고 갔겠죠. 네. 데이트도 하고 그러려니까. 그러니까 남성은 3위에서 2위로 올라섰어요. 그래서 29% 수준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전체로 봤을 때 이 여성들의 경우에는 29%가 이렇게 제일 많이 올라간 수치가 되는 거예요. 아, 재밌네요. 이렇게 쇼핑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네. 사람들이 돈을 어디다 더 많이 쓰려고 하고 있는지. 아, 근데 이제 이걸 우리가 감안해야 되는 게 비디오 게임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10대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맞아, 맞아. 10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를 좀 기억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옷 판매 회사들이 요즘 그 막상 그 백투스쿨 시즌 끝나고 좀 쉬고 있을 거거든요. 네네. 지금 이번에 그 할러데이 쇼핑 시즌을 앞두고 좀 한번 분위기를 탈 수 있지 않을까. 뭐 전체 시장이 같이 가야 되겠지만 네. 다시 이번에 또 많이들 사실 것 같아요. 와, 그러니까요. 네. 좋아요, 좋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결과로는 네. 중고나 렌탈에 대한 결과도 있네요. 저희가 중고를 지난 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뭐 리얼 같은 거. 맞아요. 그래서 그런데다가 이게 저는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왜요? 제가 정확히 팩트를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아실 것 같아요. 네. PD님이나 린스도 아실 것 같은데 요즘 TV 보면 우리나라는 명품 광고 많이 하죠. 네. 맞아요. 명품도 많이. 온라인으로 사는 거 많이 광고하고 네. 명품도 네. 보면 제가 보면 딱 써 있어요. 가품은 안 되지 뭐 이런 게만 써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중고나 이런 것들을 TV 광고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게 우리가 한 6개월 전에 얘기 많이 했던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건 맞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한다는 거라는 네. 거죠. 그것도 예전에는 압구정동 이런데 가고 하다가 이제 당근마켓 이런데 하다가 당근마켓에서 진짜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 우리 와이프도 맨날 뭐 한데 무슨 골프채로 뭐 당근마켓 산다고 해서 사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게 딱 그런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든지 어떤 오리지널 이런 것들 하는 걸 뭔가 좀 좀 확인해 줄 수 있고 이런 걸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런 거를 저희가 미국 거를 소개해 드린 거가 이런 것들과 한국이 전혀 뚱딴지 같은 얘기 아니라 할 것 같아서 또 뭐 소개해 드리는 건데요. 중고나 렌탈에 대한 것도 이제 한 5, 6년 전 대비 지금까지 보면 추세적으로 보면 상당히 이제 거기에 개방적이 된 겁니다. 네. 중고 제품이나 렌탈에 대한 것도 10대들의 51%가 중고 옷을 구매한 경험이 있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중고 옷을 보면 우리는 구제라 그러나 한국말로 그런 표현 있죠. 맞아요. 구제라 그래요? 이태원 구제 매장 네. 가서 와 네. 거기 중학교 때 많이 갔었는데. 그리고 LA나 이런 데 가더라도 네. 다운타운에 가면 이렇게 좀 그렇게 그런 예전 건물에 보면 이렇게 예쁜 걸 찾아놓은 데도 있어요. 구제 물건 파는 데 있고 그런 걸 해갖고 스리프트 스토어 그런 거예요. 그 아예 구세군인가? 구세군에서 하는 거가 스리프트 스토어가 스리프트 스토어 한번 들어봤죠. 우리나라도 아름다운 가게랑 비슷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건데 구세군이라고 있잖아요. 네, 연말에 뭐 하는 거 씨를 하고 그런 네. 단체요. 거기 씨는 맞나? 거기 구세군 그 네, 맞아요, 분들. 맞아요. 그게 스리프트 스토어 같은 데서도 있는데 이제는 그걸 가보면 거의 뭐 나이 드신 분이나 하고 이런 거고 그래서 저희가 무슨 집을 이사 갈 때 물건 할 때 거기 연락하면 거기서 가져가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네. 어려운 분들 도와주는 개념이었어요. 그 스리프트 스토어가 네네. 중고가. 근데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활발해진 거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나라 중고나라나 당근이라는 것이 미국이나 이런 데서 크레이그리스트라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유명하죠. 꽉 잡고 네.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사이트로 돼갖고 이제 사업의 영역으로 들어간 것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51%는 중고 옷을 구매한 경험이 있고요. 52%는 팔아본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특히 남성보다는 여성이 해본 경험이 많은 거가 되겠고요. 네. 전체 어떤 브랜드 있죠. 웹사이트의 어떤 브랜드의 선호도에서도요. 지금 보면 중고 이런 쪽에서 보면 8, 9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네. 이 젊은 친구들한테 너희들의 지금 제일 관심 있고 자주 가는 사이트 중에 하나가 지금 바로 중고 사이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중고나 렌탈 사이트 네. 이런 거가 되겠고요. 렌탈 제품. 렌탈 제품이라는 건 우리나라에서 뭐 익숙히 많이 있었죠. 사실 네. 보면 집에서 쓰는 거 정수기가 됐고 요즘 보면 TV에서 보면 뭐 냉장고나 이런 가전제품도 많이 렌탈을 하는 걸 봤는데 모르겠어요. 다른 렌탈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 뭐 스마트폰이 됐건 뭐가 됐건 이런 네네. 렌탈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렌탈 제품이 젊은 친구들 10대들이 쓸 수 있는 게 제가 뭔지는 제가 정확하게 전 개념은 없어요. 이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네네. 여튼 렌탈 같은 경우에도 여성보다 남성보다 여성의 선호도가 많이들 네, 높은 거죠. 근데 또 제가 보니까 가방 있잖아요. 네. 가방도 그렇고 네. 의류도 그렇고 네. 좀 명품 같은 거는 렌트도 많이 그런 건가 보네. 그런 건가 보네. 네.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요?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도 그런다고 들었어요. 한번 그러니까 몇 년 전에 한번 붐이 일었다가 사실 이게 사업이 잘 안 돼갖고 네. 잘 안 됐었는데 최근에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에 붐이 한번 불었었어요. 저는 저희가. 광고가 되게 많이 뜨더라고요. 네. 그런 옷장 공유 플랫폼 이런 거. 옷장 공유 플랫폼. 네. 와 그런 게 있구나. 뭐죠? 예전에 근데 그래도 여성이고 남성이고 아 그 남이 뜬 거 이런 개념이 그런 꺼리끼는 게 있었는데 네. 그런 게 없다 없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쵸. 만약 그렇다 그러면 속옷이나 이런 걸 제외하고는 이런 것들을 옷장 공유한다는 그런 거잖아요. 네. 맞아요. 월가워즈.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거 하나 더 준비해 주신 게 이제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10대 친구들이 정치 문제에 그렇게 관심이 있을까 싶지만 아 요즘엔 다릅니다. 정치 사회 이슈에도 관심이 많아요. 근데 어떤 거에 제일 관심이 많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지난번까지는 제가 이걸 얘기를 안 했었는데 오늘 눈에 확 띄어서 좀 생각 찾아봤는데 네네. 팬데믹 이후의 조사를 계속 해왔는데요. 인종적 그 팬데믹 이후에요. 이에 보면 인종적 평등 제가 번역이 좀 어려운데 하여튼 평등입니다. 평등. 네네. 인종 간 갈등 이런 거에서 작년에 많이 이슈가 됐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백인이 흑인 해갖고 많이 이슈가 되고 뭐 사망사고도 그쵸.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2년 이 작년 그 사건 이후에 1년 동안 그 팬데믹 때 또 사회적 계층 간 갈등을 하면서 소위 평등 이슈가 가장 큰 10대들에도 가장 큰 정치 사회적 이슈가 되는데 이번에는 그 1년 만에 지금 2위로 내려앉았어요. 네. 그 2위로 밀렸던 것이 다시 한번 인바이러먼트죠. 환경이죠. 환경. 그래서 10대들의 환경에 대한 이슈 가장 큰 관심이 이런 거가 제가 봤을 때 이거는 한국과 엄청 차이 날 거라고 있어요. 네네. 한국에서 이런 제가 통계 못 봤지만 네네. 서양에서는 역시 환경에 대한 거 그래서 ESG 이런 네네. 개념이 우리나라보다 많이 좀 앞서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 밖에 이들의 관심.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한국에서는 어떤 관심이 있는지 보고 싶어요. 근데 관심 있으면 그러니까요. 찾아보면 네. 진짜 눈에 띄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밖에 아프가니스탄 사태 최근에 코로나19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이런 게 얘기 안 되지만 미국에서 주에서 특정 주에 텍사스에서 이슈가 됐던 건 낙태 문제잖아요. 그렇죠. 어부션 문제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거 경제 문제 여성 인권에 대한 것들 그리고 아까 방송에도 잠깐 얘기했죠. 휘발유 가격. 가도 있네요. 예, 제가 이런 것들이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가 제가 뇌피셜 얘기하는 거가 다 어디선가 주소 듣고 보고 하는 얘기예요. 이런 게 다. 네네, 근데 문제는 이걸 하고 나서 또 며칠 더 까먹어서 문제죠. 그러니까 휘발유 가격 이런 것들도 큰 관심거리가 자료가 다 남아있잖아요. 그래도. 네, 그렇죠. 와, 대단하다. 네. 와 10대들이 환경 문제를 생각하고 사실 인종 간 차별 문제는 생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친구들이 다 흑인, 히스패닉, 그렇죠, 그렇죠. 다양하니까 네. 생각할 것 같은데 네. 환경 문제를 생각하고 네.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생각하고 네. 낙태 문제를 생각하고 네. 와 여성 인권 문제를 생각하고 휘발유 가격을 우리나라도 와, 이런 거 있으면 네. 저는 최소한 우리나라에서 뭐 낙태가 이런 데 들어가거나 모르겠어요. 제가 나이든 남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고 네. 모르겠어요. 와. 아프가니스탄 이런 얘기는 별로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은 저도 좀 의외예요. 환경은 네.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1위는 아닐 것 같아요. 와 이런 조사가 우리나라에서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이 10대들의 선호도를 통해서 투자의 어떤 힌트를 얻자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직접 소비를 할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는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찾고 있잖아요. 네. 10대들, 지금의 10대들이 10년 후에 그 주요 소비계층이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10년 전 밀레니얼 세대가 지금 주요 소비계층이 됐고 지금 밀레니얼 세대들이 부동산 시장의 어떤 주요 매수자가 된 것처럼 지금 Z세대들은 10년 후에 이 기업들, 그러니까 이들이 좋아하는 기업이 10년 후에 엄청난 포텐을 갖고 있는 그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걸 듣는 건데 이 사람들이 지금 환경과 아프가니스탄 이런 걸 생각하고 있다는 게 참 와 대단한 뭐 똑같은 분류가 될 수 있지 우리나라는 아마 취업이나 이런 문제 분들이 뭐냐 될 거 그렇죠 여기 이제 10번은 제가 일부러 이슈가 될까 해서 말씀 안 드렸지만 12위에는 여기에는 이제 미국에서 얘기 많이 하는 LGBT LGBTQ 네, 네. 네. 이 이슈가 여전히 그 젊은 친구들한테도 가장 큰 이슈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딱 12 목록을 네. 봤을 때 어쨌든 네. 인종 간 불평등 네. 그리고 뭐 여성의 인권 그리고 LGBTQ 이렇게 네. 어쨌든 인권 문제에 좀 전반적으로 관심이 그렇죠, 그렇죠. 되게 높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것들에 이렇게 어떤 정치 사회적 이슈에 관심이 있는지까지 확인해 봤고 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쭉 설문 결과를 확인해 봤는데 우리가 네. 아직 주식 얘기는 본격적으로 안 했잖아요. 네. 오늘 본격적으로 주식 얘기를 해 주시진 않을 거지만 주식 얘기는 언제 하는지 아세요? 언제예요? 다음 편에 합니다. 여러분들 2탄을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네. 저희가 본격적인 주식 얘기는 다음에 할 건데 일단 네. 오늘 살짝 뭔가 맛보기를 주신다고요. 그래도 가장 큰 관심은 나이키랑
엄청나게 수익을 냈다가 최근에 좀 흘러내리고 있는 크록스는 이제 두 가지일 텐데요. 네. 의류 분야랑 이제 신발만 오늘 딱 보여드리고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큰 틀에서는 여러분들 직접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웬만한 거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말씀드린 종목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다음 편에 따로 구성해 드릴 텐데요. 좋아요. 의류 분야에서는 나이키가 11년 연속으로 압도적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와. 11년입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1년 동안 압도적으로 해서 너무나 기가 막히기 때문에 그림도 얘네가 이렇게 파이퍼세븐들에서 한 겁니다. 11년에 딱 신발이지만 의료로 세션인데요. 의료 그냥 쫙 11년 동안 1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신발 같은 경우에는요. 신발 같은 경우에는 나이키가 57%입니다. 네네. 신발만 보면 이제 다음은 신발만 보면 되는데요. 지난 봄에 56%였거든요. 네. 또 57% 올라갔어요. 근데 이런 거가 마찬가지. 이런 게 더 올라가고 더 많이 좋아하는데 지금 바로 최근에 이슈가 오잖아요. 공급망 이슈다. 맞아요. 네. 공급망 이슈. 그때 신발이 없으면 못 팔리니까 매출이 줄고 그래서 스스로 가이드에서 낮췄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신발이 나오면 안 사겠냐고요. 사야죠. 사야죠. 결국은 언젠지를 몰라서 그렇지만 그 주식은 갖고 계신 분은 계시면 되죠. 아~ 다시 제자리를 갈 거라 보고 있고 다만 지금 다시 물타냐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공급망 이슈가 해결된다는 소식 나오면서 다시 더 사게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주식은 지금보다는 상당히 위로 갈 가능성이 크죠. 그렇죠. 56%도 더 올라가는데 와~ 올라간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중요한 건 이제 크록스인데요. 크록스가 넘버 6로 올라갔습니다. 이번에 신발에서. 대박이죠. 네, 작년 가을에요. 작년 가을에 9위였고요. 작년 보면은 여기에 들어가지도 못했던 거예요. 네네. 그 당시에 제 기억에 14위 정도 됐을 겁니다. 근데 이제 9위로 올라섰고요. 작년 가을에 9위, 금년 봄에 8위, 이번에 6위까지 올라섰어요. 영스타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뭐라고 할까요? 네. 이 시선이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저요? 영스타, 네, 왜냐면은 이때부터 그 전부터 말씀해 주셨지만 이때 딱 말씀하셨거든요. 크록스가 처음으로 10위권에 들어왔습니다를 말씀하셨거든요. 네, 뭐 주식 아닌데 책 없나요? 있습니다. 여기. 거기. 네, 한번 보죠. 171페이지라니까요. 와. 근데 이게 언제 했냐면 2020년 2020년 2월인가 제가 원고를 넘겼어요. 출판사에. 네, 네. 그때는 사실 10위권에 안 들어와 있을 때였었죠. 아, 10위권에 근처 남았죠. 아, 그러니까. 네. 그렇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크록스 얘기를 많이 하는 거를 제가 봤죠. 네. 예. 네. 아, 저도 이제 사고 그랬지만 그 정도로 이제 미국에서 핫해지고 있다는 것 자체는 와. 저는 보고 들었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바로 선견지명이라고 하는 거죠. 아, 뭐 그거는 심하고 다만 제가 다른 그 분들과 약간 다른 게 있다 그러면 제가 딱 하나만 여기서 욕먹을 각오 말씀드리면 제가 네이버 뉴스를 안 보거든요. 네이버 뉴스를 안 보고 저는 전부 다 외국 뉴스만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많이 주워 들었죠. 그래서 크록스 얘기를 그래서 저희가 많이 해드렸던 거죠. 와, 그러니까요. 이게 8위였던 크록스가 7위로 올라서고 그러면서 한 사람 주변에 두어 사람이 더 사면서 나도 신어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6위였던 게 5위로 올라서 이런 식이거든요. 그렇죠. 나는 아무도 아베크롬비 앤 피치가 옛날에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그거 있었어요. 여기 아베크롬비 1등 한 적 있었어요. 여기 그것도 맞는 선택이긴 한데 뭐 틀리다 맞다가 아니라 그거는 언제 그 트렌드가 돌아올지 몰라요. 은밀한 나만의 계획. 하지만 그러네요. 지금 막 사람들이 좋아하기 시작하는 이런 것들은 내가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옆사람이 신고 옆사람이 신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한 번 더 신게 되는 이런 거라서 이런 걸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수익률은 좋은 것 같은데 제가 다음 편을 약간 예고해드리면 네. 저는 딴 거 몰라도 그런 생각 금방 들거든요. 이제 크록스랑 마찬가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녹화 기준에 방송할 때 넷플릭스랑 월마트랑 콜라보를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이제 페이턴트를 이용해서 그런 캐리커처 이런 걸 만들어 판다는 거 굿즈를 파는 거잖아요. 엄청 큰 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퀴드 게임 같은 경우에 애들 좋아하고 예를 들어서 기묘한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사람이 그걸 누가 본다 이런 생각 자꾸 하지 마시고 애들이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면 그거를 옷을 입는데 요번에 보면 스퀴드 게임의 그 추리닝이 요번 그 할로윈 때 많이 히트를 칠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히트 치는 그 있겠죠. 이건 똑같지만 슈링이 누나 그 흉내낼 수 말 수 있는데 그쵸. 어떤 한 명은 여기다가 스퀴드 게임이라고 진짜 정품을 달았어. 네. 정품이 있는 애가 있고 정품이 없는 건 애들 있잖아요. 그 차이. 거기다가 애들이 왜 웃죠? 크록스 신발에 지비치가 있는데 지비치에 스퀴드 게임을 마쿠가 하나 딱 박는 거야. 지비치에. 그러면 그거지. 아니 저 그 상상이 된 거예요. 할로윈에 딱 모였어. 모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초록색 튜닝을 입고 있어. 근데 영스타 말했던 것처럼 어떤 건 정품이야. 456이 써 있어. 어떤 건 456을 못 써. 그러면 그 할로윈에서 누가 인기가 있겠냐고요. 그러면은 정 굿즈를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정품 굿즈를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에 얘기했는데 네. 이번에 압도적으로 넷 모 회사가 네. 1등을 했죠 또. 넷 모 회사. 아시죠? 아시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 얘기를 다음 편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다. 좋습니다. 다음 편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10대, 미국의 10대 청소년들이 요즘에 무슨 생각하면서 사나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주식 투자의 접목을 해서 어떤 종목들 우리가 보면 좋을지 그렇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준비해봤는데요. 일단 오늘 1탄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낱낱이 분석을 해봤고요. 다음 시간 2탄에 이제 자세한 종목 얘기 들어갈 테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무작정 따라하기 준비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머리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